종씨 어때요? 어? 도전이죠. 도전. 형, 우리 제가 연습생 때 형한테 마탕 해줬었잖아요. 그때 설탕 양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그래? 네. 태형씨? 네? 야, 태형아. 그거지. 와. 야, 태형이 뭐하네. 아, 태형이. 아, 마탕 굉장히 와, 기대가 되네요. 보인다. 비주얼이 여기다가 이제 견과류 부셔가지고 좀 올려놓으면은 끝내주는 비주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많은 고구마들이 한 몸이 된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태형이가 자꾸 한복하네. 방금 해물탕을 열었는데 냄새가 좋았어요. 맞아요? 네. 큰일 났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 잠시만, 지민 씨. 예.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마찬가지. 야, 좋아. 야, 깨 막 이런 거 뿌려주고 막 좋아. 응? 야, 먼저 깨를 좀 데코라고. 어때요, 정국 씨 맛? 자, 보여주시오. 자, 여러분. 자. 예. 차렸죠? 자성인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고구마처럼 보이는 것처럼 접시의 행복입니다. 진영! 그래 내가 깔까요? 진영! 아 지금 막 이런 소소한 재미 어때요? 웃음 점수 10점 드리겠습니다. 역시 웃겨. 이게 운전대처럼 절대로 떨리지 않아요. 집중을 했습니다. 음식에 이름이 있나요? 이러면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요? 아 이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삼삼 빙고 같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빙고구마. 빙고구마. 네 아쉽네요. 이 닭공상 신청. 저희는 첫 번째 점이 두 번째 점이 위생. 이 팀은 첫 번째 뭐예요? 첫 청결. 청결 두 번째. 접창력이죠. 딱 마탕을 맞으면 정말 맛있어. 마탕 진짜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진짜 맛있어. 잠깐만 집었을 때 마탕 특히 딸려 올라올 수가 있어. 그럼 제가 잡아줄게요. 자, 나 보세요. 아니야. 청력이 생각보다 대단하네요. 네, 남네요. 살이 느꼈는데요. 네. 이거 맛있는데? 나 궁금해. 이거 진짜 맛있어. 잠깐만. 어떤 맛입니까? 중세시대입니다. 아 그럴까요? 중세시대입니까? 중세시대 뭐가 됐다고요? 기사가. 전쟁을 나가는데 갑옷을 입었어요. 그쵸. 바로 그 맛입니다. 아 뭔지 고구마다. 고구마에 갑옷이 있었어요. 약간 설탕 갑옷 아닌가요? 그렇죠. 설탕 갑옷입니다. 야 근데 조합이 괜찮지 않습니까? 굉장히 맛있어요.